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 여건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2006년 도입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. 보육 과정과 건강 등 4개 항목에 걸쳐 보육의 질을 평가합니다. 하지만 아이를 학대하고 상한 재료로 밥을 해먹여도 평가는 우수등급. 당연히 납득이 안 되죠. 이거는 0점이 나와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건데 92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. 해를 거듭하며 평가 인증 대상을 대폭 늘리고 등급도 더 촘촘히 부여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. 평가 일정을 어린이집에 미리 통보해주기 때문입니다. 평가 당일만 눈속임하면 최대 3년까지 유지되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가 근무하실 당시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흰종만 나왔습니다. 근데 그때 평가 인증이라고 처음 소고기를 봤어요. 불시 점검은 문제점이 드러나 신고가 접수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. 전담 인력도 평가자 한 명이 어린이집 200여 곳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어린이집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플랜이나 이런 걸 짜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시작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.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.